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도기록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문제는 1번 고등수학 상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개수에 관한 문제로 저희 고1 2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에 앞서서 체크포인트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수항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x에 0을 대입해서 1은 a0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답을 보면 조금 이제 띄엄띄엄 개수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으로 짝수, 홀수 개수들의 합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만.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홀수창의 개수들이 부호가 반대가 되어서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 홀수 번째 개수들의 합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 체크를 했고요. 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일단 구해야 되는 답을 보시면 저 총 3칸씩 떨어져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답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주기가 3인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값은 x세제곱 는 1의 한 허근인 오메가라는 놈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메가를 대입하기 전에요.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인수분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고요. 오메가라는 놈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조건, 그리고 켤레복소수 관련하여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의 오메가를 대입하여서 주어진 식이 1 플러스 오메가의 100제곱은 a0, a1 오메가, a2 오메가 제곱. 자, 그 다음부터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의 됨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켤레복소수인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뽑아낼 수 있고, 켤레복소수 또한 저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됨을 이용해서 식 전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두 식을 합해준다면 좌변의 경우는 1 플러스 오메가라는 놈은, 네, 이 조건을 이용하여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으로도 변환해서 식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200 제곱, 오메가 바의 200 제곱은, 자, 주어진 놈들 주기 3짜리들 체크하여서 2배의 a0, a1, a3, a6, a99번째까지 묶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오메가가 곱해진 형태들, 오메가 바가 곱해진 형태들을 하나의 세트로 모아서, 네, 그래서 A1, A3, A4, A7, 100번째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A2, A5,
여기까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으로 묶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근각계수 관계에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 같은 경우도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1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알파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을 제거해 줄 생각을 할 건데요. 다행히 마이너스 1이라는 같은 값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하여 2의 100제곱은 a100까지 두 가지 식을 합함으로써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네, 마이너스 1이 되면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 식을 더해서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은 두 배의 알파에서 자, 이 마지막 줄에서 A0, A3 요 항들이 한 번씩 더 더해집니다. 3알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알파 플러스 1이라는 놈에 1의 자리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2의 100제곱에 1의 자리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고 많이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형태를 띄우고 있죠. 2의 100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2, 4, 8, 6이 반복되기 때문에 100번째 4의 배수이기에 답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추가 설명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전개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주겠죠. 이제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기본 조건 이외에 응용되는 조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확통의 개념으로도 연결된다는 부분이랑 네, 미적분, 수투를 배우고 나서는 미분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제료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오메가를 떠올려서 풀어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출제된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대신 난이도의 같은 경우에는 4점으로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량이나 딕션이나 아니면 판서나 이런 거는 다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고요. 아주 뭐 풀이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뭐 잘 들어오는 안정감 있는 뭐 좋은 강의였습니다. 뭐 문제다. 1번 문제 풀이 아주 좋았고요. 더 다 좋았는데 약간 사선 공식은 제 취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저는 교과에는 안 쓰거든요. 좀 그건 약간 제 취향 문제인가. 하여튼 뭐 그래도 다 좋았습니다. 제가 독일옥 선생의 지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재평가는 재평가지만은 재평가를 시킨 이유는 복습하라는 뜻이에요. 원장이 복습하라는 뜻이고 메인 강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3들의 문제풀이 반을 내가 줄 건데 이런 사안을 주기 위한 지금 사전 답사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판서, 목소리 그다음에 사색 그 백목을 활용하는 것까지 수학과 영어과 선생님들이 활용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선생을 바닥부터 지금 키워가는 거죠. 점검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학과 영어과 고2, 고3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고 왜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해서 알려주는데 학생들한테 그 방법이나 테크닉은 이렇게 가야 돼요. 왜? 목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판서 살아있어야 되고 사색 백목을 어떻게 비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애들의 시선과 집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아마 저평가는 저평가지만 그래도 우리 독일옥 선생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수고했어요.